드디어 내 새끼 얼굴을 보는구만. 빨까까까. 내 아이패드가 어디 갔지? 이럴 순 없어. 몇 달이나 모아서 산 내 아이패드가. 내 아이패드가 누구야? 누가 가져간 거냐고? 경찰관님, 제 아이패드가 도난당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먹고 싶은 거 참고 받고 싶은 거 참아가며 힘겹게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데 그걸 도난당했다고요.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진정하시고 경위는 알겠으니까 일단 접수해 드릴 테니 댁으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수사 후 연락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우선 건물 내에 있는 CCTV 확인을 좀 해봤는데 하필이면 CCTV가 전부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으로선 범인을 검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그럼 제 아이패드는요? 제 아이패드는요? 아이고, 현재로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월급날이니 특별히 한 달에 한 번뿐인 고가의 음식을 시켜 먹어볼까나? 어허허허, 뭘 먹어볼까나? 아, 그래 그래. 이런 날은 역시 친우님만한 게 없지. 오늘은 너로 정했다. 미리 시켜놓으면 도착할 때쯤 페달이 와 있겠지? 아, 기사님, 여기 카쇼빌라 202호인데요. 제가 퇴근이 늦어져서 직접 음식 받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냥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치킨, 치킨, 맛있는 치킨. 아니, 이번엔 친우니까지 도둑질을 해? 뭐냐,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 그래도 아이패드 쩝해서 기분 꼴 받았는데 오늘 내가 니놈이 누군지 색출해낸다. 우선 1층은 상가니까 패스. 3층은 집주인이 살고 있으니 아닐 테고, 201호는 과동기 집인데 고향에서 내일 올 거라 했으니 패스. 202호는 내가 사니까 남은 건 시엔장? 생각해보니 치킨은 건 아이패드 건 가져갈 사람이 이 건물에선 203호 말고는 없잖아. 실례합니다. 202호 사는 사람인데 잠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어쭈? 이것 봐라. 문 열자마자 치킨 냄새가 확 나네. 이 냄새, 내가 시킨 존맛치킨 뿌링치즈 맛이잖아. 그리고 이까이 저 치즈가루, 내 예상대로 이 돼지 자식이 범인인 게 틀림없어. 뭡니까? 밤중에 예의 없게. 아, 제가 치킨을 시켰는데 집에 오니 치킨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 분께서 저희 집에 온 걸 착각해서 실수로 가져가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지 음식 없어졌다고 이웃 의심하는 겁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우연인지 그쪽도 치킨을 드시고 계셨나봐요. 냄새가 확 풍기네. 아니, 치킨집이 어디 한둘입니까? 100만 시켜 먹으란 법 있어요? 그럼 페달앱에 있는 주문 내역이나 영수증 좀 보여주시죠. 아, 아니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진짜 예의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분이시네. 그쪽 이가에 묻은 카루랑 치킨 냄새부터가 내가 시킨 치킨이랑 똑같으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님 증거 보여달라니까요. 본인이 시켜 먹은 거면 못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아, 아무튼 간에 내가 보여줄 의무는 없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사과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시겠다. 아이패드도 훔쳐가고 치킨마저 훔쳐갔는데 이번마저 그냥 넘어가면 내가 흐구제.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 아니, 이 사람이 근데? 엥? 경찰? 실례합니다. 도난 신고가 들어와서요.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아니라니까요? 어라? 촌맛치킨 박스 맞네. 촌맛치킨 뿌링치지만 촌맛치킨에 전화하면 탐 나오지. 오늘 이 건물에서 나 외에 치킨 시킨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빼박이니까. 아니 그게... 그리고 저 아이패드,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신상이네요. 저도 얼마 전에 저거랑 똑같은 색상 샀는데 집에 오니 있어야 할 택배 박스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알바비 몇 달치 모아 힘들게 산 기념으로 아이패드 뒤에 TON 이렇게 이니셜도 박아놨는데 저 아이패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건 진짜 제 거 맞거든요? 그니까 뒷면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캥기는 거 없으면 보여주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아, 저희도 바쁘니까 본인 물건 맞으면 후딱 한번 보여주시죠. 그게... 그게... 밥
이쁜 경찰관님들 시간 뺏지 말고 우리 쉽게 쉽게 가시죠. 그렇게 아이패드를 확인해보니 제 이니셜 TON이 박혀있었고 치킨 역시 매장에 확인해보니 제가 사는 건물에선 오늘 저에 시킨 사람은 없더라고요. 경찰관님, 이 인간이 제 아이패드까지 훔쳐간 범인이 맞네요. 제발 법으로 엄중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아 저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킨이랑 아이패드값 그대로 변상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웃끼리 좋게 좋게 가면 좋잖아요. 합의건 최랄이건 어차피 철도죄라 형사처벌 받을 때는 책값부터 받으시죠. 일단 저희와 같이 서로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미쳤었나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한 번만요. 응, 콩밥. 안녕하세요. 카드 분실했던 사람인데요. 분실 신고하고 카드 사용 내역 추적했더니 그쪽이 썼다고 해서요. 아, 근데 얼마 안 썼어요. 카드 다시 돌려드릴 테니 처 있는 곳으로 오시던가요. 이미 분실 신고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아니다. 혹시 모르니 카드 제가 직접 폐기하게? 그럼 잠깐 만나죠.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하, 드디어 찾았네. 저기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카드를 함부로 써요? 그냥 주우셨으면 우체통이나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주시던가 카드사에 신고 접수해주시면 될 일을 굳이 왜 남의 카드는 써가지고 일을 키우시는 거죠? 아니 카드 돌려드렸잖아요. 그럼 사례금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바쁜 시간 짬내서 카드 돌려주러 나왔더니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당사자 협의도 없이 사례금 미리 갚으라는 건 살면서 또 처음 보네. 그쪽이 사례금으로 쓴 돈 확인해보니 50만 원이던데 카드 분실 신고 안 시켜놨으면 아주 신나서 긁고 다녔겠네요? 솔직히 생각보다 일찍 청지돼서 좀 기분이 그렇긴 했는데 만약 어디 범죄 조직 중 한 명이 주었다고 생각해보세요. 50만 원으로 끝날 것 같아요? 카드 복제돼서 영혼까지 털렸을걸요? 저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난 거라고요. 그럼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되려 화를 내신담? 고맙게 생각? 이거 아주 말이 안 통하는 분이네. 아 됐고 피차 일 크게 만들기 싫을 테니 쓴 금액만 돌려주고 여기서 끝내시죠. 그럼 더 이상의 책임은 묻지 않을 테니. 아니 제가 왜요? 카드 안 버리고 범죄 집단에 악용 안 되게 잘 보관해 드렸더니 50만원 도로 토해내라고요? 저기요 아저씨, 사례금 및 카드 보관 명목으로 그 정도는 제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 드는데요? 아직 20대인 사람한테 아저씨라뇨. 그쪽이나 나나 비슷해 보이는구만. 무슨 아저씨래? 말 돌리지 말고 그냥 카드 쓴 만큼 좋은 말로 할 때 돌려주시죠. 서로 힘들게 먼 길 돌지 말고 바로 끝내자고요. 저 돈 없는데요? 화뜩이나 요즘 알바도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제가 귀한 시간 내드리고 보관도 잘 해드렸으니까 이제 볼일 다 봤으면 각자 갈 길이나 가자고요. 아니 묵지 저한테 딴 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카드 쓴 거 핑계로 저 꼬시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죠? 그쪽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뭔 소리래요? 혼자 대낮부터 김치국 오지게 드시네. 돈 못 주겠으면 저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사례금 10% 정도는 주는 게 기본 아닌가요? 카드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0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 보는데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시고 이만 돌아가세요. 현금 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10% 같은 소리예요. 뭐 카드에 1억 있으면 1000만 원 줘야 된답니까? 그냥 못 주겠으면 합의 없던 걸로 할 테니 처벌 받으십시오. 처벌? 몰랑 50만 원 쓴 걸로 뭐 얼마나 처벌 받는다고? 이런 거엔 또 법이 관대한 건 모름? 과연 그럴까요? 절도나 점유 이탈물죄는 징역 6년 이하에 벌금 1천만 원 이하고 합의금? 님이 쓴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 몇백이라고요. 좋게 끝내려 했더니 안 되겠네 이거. 네? 50만 원 쓴 걸로 처벌이 그렇게 받는다고요? 아 못 믿겠으면 판례 찾아보시던가. 그냥 50 주고 끝났으면 될 일을 본인이 일 크게 만들었으니 전 법대로 할게요. 전과자 개꿀. 아 아니 저기요. 아 그냥 50만 원 주고 말걸. 괜히 남의 카드 썼네. 찹찹씨, 이제 업무 기본 교육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 업무 중에서 찹찹씨가 도와줘야 될 것들 정리해서 인수인계 해드릴 테니 우리 한번 잘해보죠. 일주일 동안 교육 받느라 고생했어요. 네, 큰놈의 교육 졸리고 치게 왔는데 이제서야 끝나니 홀가분하네요. 회사까지 와서 학교 다닐 때처럼 팬티 잡고 필기하며 공부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실무 투입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니까 까먹지 않게 복습하시고 제가 사수로서 찹찹씨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화이팅해요. 이제 같은 팀이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머리는 좋아서 그 하나 가르치면 흡수력이 스펀지급이고 눈치도 엄청 빨라서 업무함에 있어서 대리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빈틈없이 처리할 테니까 걱정 부드럽면서요. 찹찹씨 자신감 대단한데요? 그럼 제가 한번 지켜봅니다. 아 그리고 저희 회사가 야근이 거의 없긴 한데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점심 시켜 먹을 때 문 옆에 있는 버카 봤죠? 야근하게 되면 그걸로 밥 시켜 먹으면 돼요. 자 우리 그럼 월요일에 볼까요? 저기 찹찹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찹찹씨랑 관련이 있거든요.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처리할 거 많아 죽겠는데 빨리 말씀해주세요. 아셨죠? 시간 없으니까. 아니 찹찹씨, 찹찹씨 실무 들어가고 나서 저 모르게 야근한 적 있어요? 지금 찹찹씨 때문에 위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덩달아 저도 호출당해서 한 소리 듣고. 야근이요? 야근 했죠. 언제요? 야근 할 만한 일도 없었고 저한테 야근해야 한다고 보고한 적도 없잖아요. 출입법 기록 봐도 야근한 적은 없던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요 한 주 내내 청시 퇴근 해본 적이 없다가요. 항상 늦게 갔는데요? 아니 출입부 기록 보면 야근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찹찹씨 야근도 안 했으면서 저녁밥 시켜 먹었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예요? 아니 5분이건 10분이건 정시 퇴근보다 늦게 했으면 그게 야근 아니에요? 커리님이 야근하면 저녁 시켜 먹으라면서요. 근데 저녁마저 회사에서 먹긴 숨 막혀서 집에서 먹으려고 포장해 갔어요. 왜요? 이게 문제 되나요? 네? 아니 회사에 남아서 1시간 이상 일한 적 있어요? 출입부 기록 봐도 그런 적은 없던데 그리고 애초에 야근할 만큼 제가 업무 분량 준 적도 없고요. 도대체 무슨 5분 10분 늦게 퇴근했다고 야근 같은 소리예요? 아유 어쨌든 정시 퇴근보다 늦게 갔으니 그것도 야근이죠. 천원 측대로 법대로 한 것뿐이라고요. 이런 저한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 돌 내가 던져주마. 아니 내가 뒤에서 담배 피다 시끄러워서 자세히 좀 듣자니 5분 10분 늦게 퇴근한 게 야근이라 치고 음식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아니 이게 무슨 개똥벌레가 똥 밟았네 춤추는 소리야?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오찹찹씨 미쳤어요? 이사님께 무슨 말 버릇이에요? 당장 사과 못하겠어요? 네? 이사님이라고요? 자네가 오찹찹이었구만. 안 그래도 아까 전에 듣긴 했는데 자네가 지난주에 저녁 식사 비용으로 밥 가가지고 30만원을 썼다며? 족발에 보쌈에 초밥에 생선회에 아주 비싼 것만 시켰던데 대단하구만 대단해. 아니 야근하면 저녁밥은 퍽 갔어도 된다고 여기 김대리가 그랬거든요. 전 그냥 사주말 잘 드는 죄밖에 없는데요 이사님. 우리 회사는 야근 규정이 30분 단위고 듣자 하니 업무한 게 아니라 퇴근 준비 때문에 5분 10분 늦게 간 것 같은데 그건 법적으로 야근 성립이 안 돼. 조만간 징계위원회 열어서 세부 경위 조사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고 이거 엄연히 사적으로 법화 쓴 거라 횡령으로 고소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찹찹 씨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알겠나? 아니 이사님 전 진짜 몰랐어요. 5분 10분 늦게 가는 것도 야근인 줄 알았고 제가 여기가 첫 회사다 보니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신 안 그럴게요 이사님. 결국 오찹찹 씨는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죄송하다며 울부짖어 간신히 고소와 해고는 면했지만 사적으로 먹은 저녁 식사 비용은 급여에서 차감되었고 회사 전 직원들의 제대로 눈도장을 찍혀 결국 얼마 못 가 자기 스스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아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루만 할아버지 잘 챙겨드리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화장실 가시는 것도 힘들어하시니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고 싶다면 부축 잘 해드리고 알겠지? 하루만 너희가 고생 좀 해라. 알았어요 아빠 걱정 마요 제가 잘 케어할 테니까. 그렇게 하루를 무탈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날 밤 할아버지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와 잠에서 깬 뚱이 부부. 어? 할아버지 매화를 키우셨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얼른 치워드릴게요. 냄새나도 좀만 참으세요 할아버지. 야 뭐해 빨리 치우지 않고. 나? 그럼 너밖에 더 있어? 뭘 멀뚱멀뚱 서있냐? 할아버지 불편해 하시니까 얼른 치워드리자고. 냄새나니까 이불도 갈아드리고. 아 여유 부릴 시간 없어 빨리빨리 안 움직여. 잠깐 일로 와봐 얘기 좀 하게. 아 뭔데 그래.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니네 할아버지 똥을 내가 왜 치워야 돼? 아니 그럼 내가 치우리? 이런 건 여자가 치우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남이냐? 가족이잖아 가족. 너 만약 우리가 애 낳으면 똥기저귀 안 갈아줄 생각이야? 아니 할아버지를 내가 낳았어? 왜 있지도 않은 애 핑계를 대. 야, 비위 약한 거 몰라? 우리 집에서 하루 모시는 동안 음식하는 거랑 거동하실 때 도와드리는 건 나도 하겠다 했지만 똥은 네가 치워야지 왜 내가 치우는데? 난 비위 안 약하냐? 그리고 할아버지는 얼마나 당황하셨겠어.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거동은 불편하고 우린 다 자고 있으니 참아보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넌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 내가 이불에 실례한 걸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너네 할아버지잖아. 그럼 너가 치워야지 왜 내가 치우냐고. 내가 저거 치우다가 토하면 포기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 아니 여기서 왜 니네 가족 우리 가족 따짐? 너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다 같은 가족인 거지 무슨 니네 할아버지 소리가 왜 나옴? 그래 그럼 네 말대로 같은 식구니까 너가 치워 됐지? 난 이불 가져와서 새로 깔아드릴 테니까. 아니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같은 식구니까 어? 식구 중에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저런 건 여자가 하는 거지. 우리 집에서 너 혼자 돈 벌어?
맞벌이 하잖아. 그럼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지. 너가 집안일 잘 도와주기는 해? 음식이건 청소건 내가 다 하잖아. 가끔 쓰레기나 좀 버려달라 하면 그것도 귀찮아서 땡땡거리는 사람이 무슨 남자 여자 타령이야? 아, 그래서 어쩌게? 저대로 두자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눈치 보이시겠냐?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치우라니까. 똥 치우고 할아버지 좀 씻겨드려. 엉덩이나 이런 곳에 묻었을 테니. 똥 치우는 것도 모자라 씻기기까지 하라고? 야, 할아버지 남자잖아. 내가 어떻게 씻겨? 아니, 할아버지잖아. 거동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혼자 씻으시겠어? 너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남자로 보이냐? 아니, 미친 선 시계 놓네? 내가 남자야?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여자인 내가 혼자 씻겨드리기엔 힘에 부칠 텐데 나더러 씻기라는 게 할 소리냐고. 아니, 뭐 이런 나가서 빠진 놈이다 있지? 아, 됐어. 할아버지 계시니 내가 그냥 나가서 잘 테니까 너가 알아서 다 치워놓고 할아버지 씻겨드려. 알겠어? 아니, 사람이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없네. 야, 저게 그냥 똥이냐? 설사잖아, 설사. 음식을 뭐 어떻게 했길래 할아버지가 설사를 하셨겠어? 설사하게 만든 장본인이 너잖아, 너.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저거 다 치우고 할아버지 씻겨라. 음식 먹고 셋 다 설사했어? 일부러 찌개 채소만 먹었는데. 그래도 설사하신 거면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장이 많이 약한 탓이지. 그게 왜 음식 탓인데? 만약 너가 나한테 미안한데 같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고 한마디라도 했잖아? 그럼 나도 도와줬어. 근데 무슨 나한테 하인부리듯 치우려고 멍청하는데 너 같으면 글을 듣고 치우고 싶겠냐, 이 돼지 자식아? 아무튼 나 밖에서 잘 거고 내일 아버님께 다 말씀드릴 거야. 만약 아버님도 내 탓으로 물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어. 야, 이 자식아, 새아가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인마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아니, 아빠, 솔직히 결혼했으면 다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럼 수발두는 건 당연히 아내가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밥새끼 꼬박꼬박 얻어먹고 싶으면 네 와이프한테 잘해, 임마. 새아가가 할아버지 똥 치우려고 우리 집에 시집왔어? 얘기 듣자니 너가 좋게 말했으면 같이 도왔을 텐데 명령하듯 말했다며? 결혼할 때 집도 새아가가 해왔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데 남편이란 놈은 정신머리 빠져가지고 아주 지복을 지가 걷어차고 자빠졌네. 너 한 번만 더 새아가한테 이런 얘기 들려오면 호빵맨 뚝배기 마냥 지금 뚝배기 날리고 새 뚝배기 장착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새아가한테 잘못해서 사과하고. 아, 알았어요, 아빠. 자기야, 미안해. 앞으로는 나도 집안일 잘 도와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게. 만약 이놈이 또 미친 짓 하면 오늘처럼 바로 말하거라. 그게 담아두지 말고, 알았지? 네, 아버님. 그러도록 할게요.